신원소 중요표 원소 60번 네오디뮴 ND 나노광학 현미경 현재 1000배에서 2만배까지 세계 최초의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광학 1000배, 2000배를 보고 계시죠? 네, 2000배에서 자세하게 보면 입자들이 보입니다. 네오디뮴은 삼각형의 30도로 꺾인 아주 높은 꼭대기 삼각형으로 있기 때문에 전 자기장의 영향이 굉장히 진동수가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여 철과 붕소와 함께 어우러져서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네, 지금 광학 만배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표면에 보면 산화 피막이 생겨가지고 다양한 주구르진 형태가 보이는데 저것은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한 개의 원자 더하기 소연자로 이루어져 있죠. 역시 네오디뮴 원소도 다른 원소와 동일하게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광학 만배로 아주 우주의 소우주를 보고 있는 아름다운 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광학 1만배에서 2만배는 이 작은 입자들이 자세히 보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보이죠. 네, 지금 광학 2만배로 보고 있습니다. 소연자들이 보이죠. 네. 이제 새로운 개념, 오비탈의 개념을 새롭게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전자의 구름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원소는 한 개의 원자와 수많은 소연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오디뮴 60번.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